빨리! 형 나보다 진짜 존나 예쁘잖아. 저희는 세인트 조지스에서 하룻밤 보내고 오늘은 새로운 걸드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평창역에 왔습니다. 남쌤? Yes. Yes. 준비됐어? Yes. 걸드 왔대. 아 이따 또 이따 또 이따 왔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깜짝이야. 뭐예요, 아줌마? 아줌마라고 하기 시작했다. 아줌마 원피스 앞에? 아줌마! 수영장을 쓰신 거지. 야, 아무래도 오빠들한테 노 숫자 보고 봤다니. 아, 노 숫자. 얘 근데 존나 숟가락 같네, 진짜. 오늘따라 얼굴이 크고 왜. 왜 이렇게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, 오늘따라. 그만 입지 마. 왜요? 보리나, 보리나 너 요요 왔어? 왜? 너 요요 왔어 벌써? 요요 안 왔어요. 아니, 지수 오늘 예쁘네. 지수 오늘 시스루네. 아줌마. 너 아줌마를 한 번 더 하면 오늘 이제 시작인데. 됐다. 아줌마. 야 벨트맨 벨트맨. 자, 아 그 이게 진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는데 1년의 사정으로 인해 지금 저희가 왔다가 판매를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지금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. 워터파크를 해서 팔려고 했는데 워터파크가 운영하는 시간 날짜가 저희가 판매 시작하는 날짜랑 좀 달라요. 가격은 정말 싸게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믿고 샀다가 막상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기로 했고 제가 지금 무조건 이 촬영을 포기하고 집 갈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비키니 입으려고 일주일을 굶었대요. 나 먹을래? 뭐? 나 우거지 먹을래? 이름이 킹바다야. 뭐 하는 거예요? 진짜? 뭔가 눈이 좀 잘 어울린다. 누구요? 카메라에. 나의 옛 이상형. 아, 이상형이야? 네. 4년도네 진짜 좋아했는데. 4년도네? 불기 전. 나 근데 옛날에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. 태연이도 다 이상형이라고. 재현님은 약간 막 먼저 좋아하진 않는데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 스타일. 내가 존나 싫어했거든 옛날에. 국수 먹방 할 때 맨날. 국수 먹방 뭐. 맨날 이렇게 귀여운 척 한다고. 비동님은 안 했어요? 내가 그런 거 싫어해. 뚜기는 국수 먹방 어떻게 돼요? 왜 좋아? 싫어, 싫어. 아, 지수 옆에 있다고 부끄러워해. 아유. 아, 이 남자친구가 여기는 뽀링이의 원픽, 형사리. 제 원픽 풀 빌라. 여기보다 예쁜 거 진짜 절대 못 봤어. 우와! 헐! 아, 대박. 너무 예쁘다. 우와!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풀빌라 있잖아 집은 거의 40이야 주말에는 거의 70, 80이래 20만원대라고? 응 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여기를 근데 왜 그렇게 잘 팔리지? 아니 막상 딱 실물로 보면은 알아. 그 바로 그냥 아 여기 여자친구랑 오고 싶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다니까 오늘 여자친구랑 왔네 내 여자친구 여기 아하. 여보 어, 둘이 야, 오늘 사이 좋네요 여봉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싸우더니 우리는 이러다가 또 싸워 아 오늘? 두 개 있어? 우와 뾰로로로로 거실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몇 개야? 화장실이 여기나 또 어떻게 우리 또 같이 싸? 안 싸면 되죠? 그리고 저 위에는 복층에 침대가 있어요 어? 올라가볼까? 일단 여기부터 수영장 아 예뻐! 우와 대박 아 기퍼 기퍼? 예뻐라 야 좋다 여기 좋아요 엄청 넓네? 근데 풀이 약간 느낌이 다 다른 거 알아요? 약간 커플들만 하면 더 약간 인스타 감성
야해? 야해요, 야해요. 여기 침실. 네. 아, 되게 말고 다른 거 진짜 예쁜 방 더 좋은 거 같아. 그 방도 가보자. 여기가 포르니가 이쁘다고 했던데요? 레전드. 아니, 진짜 지수가 방금 기억나요. 진짜 느낌이 다. 뭐야? 우와. 우와, 야, 여기가 더 좋다. 근데 풀이 좀 좁아가지고. 여기는 화장실 두 개일걸요. 남자친구랑 만약 여기 와요. 그럼 각 화장실 쓸 수 있어요. 화장실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난 좋은 거 같은데? 구조가 딱 넓적해가지고 아닌가? 그래, 뭐 취향의 차이인 거지. 여기가 최대 5인이고 최대 6인도 있어요. 그건 침대가 막 두 개 있어요. 새끼야. 여기는 약간 진짜 커플들이 오는 곳이에요. 두 명이서. 싱커? 맛있네. 이건 약간 단층이. 오, 야, 여기도 좋다. 오. 두 명이서 딱 들고. 여기가 커플들이 제일 맛있었어요. 제가 팔았어요. 여기 좋네. 여기도 분위기 있어. 야, 근데 진짜 커플들이 여기 진짜 좋다. 수영 싹 세리고 고기 싹 먹고 여기서 그냥 한 방에서 다 해결되니까. 어린 놈 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어 이거. 아, 술 먹고 싶어. 빨리 물놀이. 아줌마와 함께 아줌놀이. 그때 촬영하기가 키가 여기가 훨씬 더 깊나? 네. 그렇긴 한데 물이 깊은 게 낫지. 내가 이유가 있어. 알았어. 이유가 있대. 저는 수영 못했어. 저 성고로? 저 수영 안 돼. 성고로? 성고로? 여기? 물이 찼어. 이미. 성고로? 너무하신 것 같아요. 성고로? 어깨랑 머리가 일자. 성고로? 너무 짧아. 그 20대 여자들이랑 쇼컷 여자. 참고로 너 튜브 하면 되겠죠? 참고로? 참고로 기동님이 여기 올라가면 그대로 가고 앉아. 참고로 너 여기 대가리 벗겨. 참고로 깨끗이 참고로 그냥 빨리 지금 수영해서 아니 비키니로 일단 썸네일이나 찍어요. 참고로 빨리 가라. 환복 시작. 야해? 나동이에요. 야, 뿌링아. 왜요? 어차피 넌 중요하지 않아. 왜요? 아, 그러지 마. 아, 미안해. 우리 썸네일 보내준대. 쟤 존나 감질 안 나는데. 진 하루 종일 나한테 뚱땡이 하나 더 따줄 뻔한데. 올바르다. 아, 뭐야? 야, 뭐해? 미친 거예요. 어? 아, 뭐야? 뭐해 너네? 이런 너네 누나 누나랑 같이 온 이유가 없어 우리. 왜요? 야, 요가 선생님 뭐하냐? 요가 가르쳐 드릴게요. 나도 나 요가 통통해가지고 다리 다쳐. 어, 뭐야 왜요? 어때? 물 차가워? 근데 난 보링이 비키니 입은 거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안 야하다. 별로 안 야한데? 존나 건전하네. 그냥 왜 그래요? 그냥 누가 볼 것 같은데? 꼬링아, 무한경 써봐. 그게 못생겨지는 무한경이거든. 꼬링이 앞머리 깔려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확실히 깎이네, 머리가 커가지고. 아, 달라고 하지. 지수 좀, 지수 막 깎으려고 했는데. 얘도 근데 잘 망가진다, 이제. 오늘만을 다 버렸구나. 아!
아예 없었어. 야, 야 얘 머리. 아바이브. 잘했어. 물놀이 하고 먹는 이 감성. 아, 뭐 한 잔 하고 먹자.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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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현서제이랑 여행 온 거랑 느낌이 달라. 와 뭐야? 맛있죠. 뭐 이상한 거 맛있죠? 너무 맛있다. 근데 볼링할 때 오늘 너무 심심했어요. 왜? 햇발이었다는 걸 내가 오늘 확인했어. 내 두 눈을 뚝뚝뚝하게 했어. 아니 나도 그 썸네일 그게 이랬거든. 오늘 보니까 완전 흰발이던데? 아니 그때보다 흰발이 너무 많았거든. 뿌링이 오늘 보니까 잘하네. 뭘 잘해? 방송을 잘하네. 재밌게 그렇게 해야 돼. 망가지는 것도 안 피하고. 진짜 좀 해. 왜? 우리 놀리는 것도 잘하고. 진짜 기분이 1도 안 나빠. 아, 좀 나쁜데. 내가 또 잘 해주잖아 근데. 맞아요. 뿌리야 너 의리 있어 우리한테? 의리?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너 제안이 와. 아, 절대 안 와. 아니 근데 너한테 기억을 주겠어. 네. 기억. 무게 없어요? 가봐. 우리 회사 있는 이유가 뭐야? 땡스러워요. 우리 회사가 좋아? 네. 야 또 감동이다. 나 보링이 이러니까 좀 나 진짜 좀 감동 먹었어. 저 시급도도 안 될 것 같은데. 어? 진짜. 자 말했잖아. 저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하고 막 그러면 유일하게 본게 한 소식이었어. 오. 아 왜냐면 나는 3억 주면 가거든. 야 나도 가. 너 나 결혼할 때 못 왔어?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. 나 팬이었다며. 그때가 내가 지수랑 처음 본 날이래. 반한 날? 첫눈에 반한 날? 내가? 네. 갑자기 또 부모님 너무 과한 입장이야. 진짜 예뻐? 야 진짜 예뻐? 예뻐도 되냐? 예뻐도 돼? 예뻐도 돼? 아 근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한 게 얘가 다른 분들한테 다 그러거든. 근데 이제 너한테는 안 그러긴 하더라. 너 그럼 뽀링이 마음먹고 꿀팁을 몇 시간 했었어? 아 얘는 바로 끝나. 그래요? 근데 뽀링이 같은 경우 내가 진짜 마음먹고 며칠 잘해줘. 그럼 마태기 갈 것 같은데? 진짜 절대 안 가요. 후회. 여자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남자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남자는 약간 먼저 좋아하진 않는데 꼬시면 다 넘어오긴 해요. 싫어요. 진짜? 싫어요. 진짜? 저 제가 꼬셔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. 한번 꼬셔봐. 이거 꼬실 때처럼 행동해봐. 어떻게 하는지. 근데 별거 안 하는데?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넘어오던데? 뭐야? 어 씨발.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눈 찔러버리고 싶은데? 너는 플러팅 기술이 뭐야? 잠깐만 이거 받고 싶어서. 윈드밤 아니야? 정말 못 부러워한다. 몸에 베베꼰 동준마. 일단 저는 진짜 저는 눈을 잘 못 봐요. 아까부터 나랑 눈 뭐가 좋은데? 근데 딱 술자리 딱 이제 왔어. 술자리 그래요? 어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할래요? 뭐 이렇게 됐어 지금. 그러면은 일단 술을 겁나 마시죠. 일단 취해요. 취하면은 뭐 이렇게. 에? 취하면 안 돼. 현재 시각은 2시 정도 됐고요. 여기는 뽀링이고요. 개빨리게. 여기는 치통이 있는 것 같은데. 자 카메라. 근데 왜 비계가 없어? 비계 아니고 베개. 비계는 재현님한테 있는 거. 베개가 더. 뭐? 야 뽀링아. 뽀링이 우리 회사 영원히 남아야 했어야 돼. 뽀링이야 하이파이브 치는 거 같아. 바이바이. 아니야 하이파이브. 야. 왜요? 잘 봐. 야. 야오. 브리 오빠 챙겨준다. 바이. 아. 잘 자. 야. 다시 벗고 자면 안 돼? 아, 나 다시 벗고 자려고. 나도 껴안을 거 필요해, 자기야.
껴안아야 된다고. 야, 나 껴안고 줘, 빨리. 여기 없어. 너 일로 와. 나 옆에. 아, 아니야. 일로 와, 붙어. 일로 와, 아니야. 일로 와. 자기야, 빨리 와. 아니야. 붙어. 나 너 옆에. 일로 와, 자기야. 진짜 나 껴안아야 돼, 우리. 지랄하지 마. 일로 와. 너 나가면 먹인다. 아, 자기야. 아, 지랄. 아, 씨발. 자기야, 나 진짜 여기 자야 돼. 자, 그쵸. 야. 컴퓨터 너 꺼? 어, 빨리 꺼. 안 꺼? 안 꺼. 아, 자기야. 아, 내가 뭐가 보일까? 어? 내가 뭐가 보일까? 카메라 안 보이지? 근데 뒤에서 볼까? 어?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. 어? 뭐야? 진짜 화났어. 얘네 둘이 갔어. 같이 얘 울어. 야!